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2023년 용인시의회 의정 활동의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초대했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해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8대 용인시의회에선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셨었고 또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화와 복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0만 용인시민의 문화와 복지 향상, 건강증진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분야 예산은 용인시 예산의 40%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역할을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인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급속히 팽창하면서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난개발 치유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걸로 보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시립미술관이나 컨벤션홀 등 시민들께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환경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께서 풍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화복지위원장 자리에 걸맞은 조례들로 이목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자, 어떤 변화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겨울은 정말이지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이례적인 한파까지 겹치면서 난방비가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대비 난방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집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있는 분들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내셨을 겁니다. 저를 비롯한 웬 모두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대표로 제가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올 2월에 제정하게 된 거죠. 의원들 모두가 공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요.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 지원 대상자분들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민들로 정하였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시 예산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원 범위도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 의료, 교육, 난방비 등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31억 6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여 올 3월에 저소득 취약계층 15,800가구에 2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적시에 지원이 가능했던 건 용인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한뜻으로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원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네, 용인시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주인공이십니다. 신입생들한테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반응 또 지역에 갖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021년에 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이야기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타시군에서는 중고교 신입생들에 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긴 했는데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측면에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초중고 신입생들에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긴 했지만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이전부터 늘 제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학력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죠. 지역구민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고 계세요. 신입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입학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새로운 교과서, 참고서, 그 외에도 준비할 것들이 많고요. 모두 지원해드리는 건 현재는 어렵지만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용시위회가 이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많이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기흥구 분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기흥구 분구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 이상일 용인시장이 올 초에 분구를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지속적으로 분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는데요. 용인시는 가장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구수는 1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수원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용인시 110만 인구 중에 절반에 가까운 43만 명이 기흥구에 살고 있습니다. 43만 정도면 지방의 큰 도시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민들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개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겠죠. 사실 구청은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 역할을 합니다. 시는 정책을 위반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 역할을 하는 구청의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흥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앞으로도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028년 말쯤 목표로 하고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이 완료되고 지역의 크고 작은 공동주택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구 50만 명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2019년에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흥구는 초인구와 수지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행정체제로는 기흥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수년이 걸릴 것인데 시장님께서 추진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유감입니다. 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적어도 100년의 미래를 말입니다. 기흥구 나가서는 용인시민 모두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분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지역구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정동, 죽전 1, 3동, 상현 2동이 지역구인데 죽전동의 최근 변화를 좀 보면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 또 인도교 확장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게이트볼이라고 합니다. 제 지역구인 죽전동 무지개공원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이 최초 설치 후 2021년까지 실내 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외에 있는 구장은 눈비가 올 때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2-3시간씩 대기하고 또 어떨 때는 격일제라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시설이 오래돼 인조 잔디 훼손도 심각했고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지붕을 설치하고 인조 잔디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지역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죽전의 대지교 옆 인도 확장은 8대 의원 시절인 2021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죽전 1동 주민센터 맞은편, 그러니까 죽전 현대타 홈타운 3차 옆 탄천변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인도폭이 좁고 나무와 전봇대 때문에 사람 한두 명이 다니기도 어렵고 특히 보행기도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오랜 기간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인도교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용인시와 많은 회의를 거쳐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차로 및 인도교를 확장할 수 있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금 죽전 주민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어 정말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네, 보정동에는 소담공원 재정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훼손을 최소화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변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 반응이 의정활동에 보람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부정동 소담공원은 NH에서 죽전 택지개발지구 당시에 지정해놓은 공원용지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공원용지는 있었지만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셔서 소담공원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탄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산책로 등을 원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부정동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근의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그동안 공원이나 산책로가 없으셔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소담공원이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복지회관과 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합니다. 보정종합복지회관이 지금 건립 중이고 또 죽전삼동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바라고 있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여러 가지 산재한 과제 중에서도 보정종합복지회관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2007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숙원사업입니다. 명칭은 보정종합복지회관이지만 사실 죽전택지개발지구 당시에 공용용지로 또 복합용지로 이 용지가 지정되면서부터 이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만 덜렁 있고 20년째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 8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민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경제성 검토까지 완료해서 올해 6, 7월쯤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보정동, 죽전동 주민분들의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이 종합복지회관은 추진은 무엇보다 용인시의원으로서 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께서도 최고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입니다. 이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여기에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는데요. 총 작년 총은 물론이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유아시설까지 정말 종합적인 복지회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지상 1층에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국공립시립은 시립어린이집은 항상 요구가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더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죽전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요. 죽전1동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2021년에 죽전1동을 1동과 3동으로 분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전삼동에는 아직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지 못하고 임대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도 거의 불가능하고 대기 공간도 협소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죽전삼동 행정복지센터가 아직은 장소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예정된 시간입니다. 끝으로 용인 시민들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시청해주신 분들과 용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가 있지만 지역구에 국한되지 않고 110만 용인 시민을 위해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도 해주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의 제 방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